제2공화국 헌법 보시겠습니다. 자, 그 이승만 정권은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노출하다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3.15 부정선거를 이제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뽑고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을 이제 이기붕을 이제 당선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이기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나이가 원체 많으니까 혹시 이제 뭐 사고 내지 뭐 갑자기 아프다거나 이제 돌아가실 그 우려가 있으니까 그 대통령을 바로 승계받는 사람이 이제 부통령이잖아요. 그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 부통령을 그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뭐그 당시 자유당하고 민주당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따로 하고 부통령 선거를 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부통령 선거가 자유당이 아닌 민주당에서 당선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부정을 이제 저지르는 거죠. 이제 3.15 부정선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개표소에서 그 지역의 인구보다 더 많은 그 이기붕에 대한 찬성표가 막 나오기도 하고 별의별 뭐 사건이 많이 벌어진 거니까 이거를 이제 강제로 이게 탄압을 여기에 이제 항거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를 그 국가 차원에서 이제 막 탄압을 하다가 저 마산에서 이제 김주열 열사의 그 시체가 떠오르면서 이제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게 되죠. 그다음에 그 고대생들이 이제 4월 18일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저희는 그 4월 18일 날 이제 수유리까지 이제 마라톤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오는데 아무튼 그 거기를 그뭐 유지광이라든지 그런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제 습격을 해서 이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궐기하는 4.19 혁명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경과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소산이다. 3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대통령제 때는 진짜 어우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우원내각제 정부를 형태를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제 헌법재판소 거기서 제표 설명하면서 2공화국 때 헌법재판소 들어오게 되는 거 설명드렸죠. 다른 거 위탄정쟁소에서 헌법소원 말고 나머지가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선거소송 그다음에 헌법 해석에 관한 권한 그런 게좀 같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헌법재판소를 설치를 해요. 그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 선거제인데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된 선거인단에 의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 그러니까 이건 그 양승태 이제 대법원장의 어떤 전횡 같은 걸 이제 딱 봤을 때 이런 건좀 필요하지 않.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이렇게 통제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 지금에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 3차 개헌. 그다음에 비교하셔야 될게 뭐예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5차 헌법 개정에서 들어왔어요. 그거하고 비교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의원장 직선제를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정당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게 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 3.15 부정선거에 공무원이 대대적으로 이게 동원됐던 어떤 반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군인의 중립성은 나중에 들어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요 1960년 헌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1960년 개정헌법, 자, 3차 개헌, 60년 헌법, 20헌법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할 수,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요. 헌법재판소 제도. 그래서 위헌 여부 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 권한쟁의, 정당 해산, 탄핵 재판.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 선거에 관한 소송.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외하고 위탄정쟁까지 뿐만 아니라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과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고 있었다라는 거. 자, 요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60년 3차 헌법 개정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헌법, 자, 중앙선거관리는 맞죠? 근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서 규정한 게 아니라 자, 3차 헌법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2년 5차 헌법 개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자,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게 틀리기 좋아요.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 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 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됐다. 아까 정당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게 보시면 1958년 민주적 혁신정당이었던 진보당이 자, 경무대 공보실장의 등록 취소라는 일반적 행정처분에 의해서 강제. 이게 말도 안. 청와대 일개 공보실장 나부랭이가 등록을, 이게 정당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이제 도입된 거예요. 그 다음에 4차 헌법 개정. 3.15 부정선거의 원흉과 부정선거에 항의한 자들을 살상한 자에 대한 심판이 행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에 적용할 법조가 없어요. 이 사람들 처벌하기엔 법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부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4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11월 29일 반민주행위자 처벌 등을 위한 소급 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반민주행위자 국민권제한법 등 소급 입법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제4차 헌법 개정헌법. 그 다음에 4차 개헌은 부칙에 3.15 부정선거에 관하여 반민주행위자의 처벌과 국민권 제한을 위한 특별법 및 부정축제자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 이에 관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재판소와 검찰부를 둘수 있다는 것들을 명시하였고, 그래서 4차 개정 헌법은 소급 입법에 의한 형사처벌 및 참정권과 재산권의 제한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이제 특색이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3공화국 헌법. 자, 이제 박정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정을 보시면은, 자, 5차 헌법 개정이죠. 61년 5.16 쿠데타에 의한 군사혁명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명칭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뀌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6월 6일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재건회의는 국가 권력을 통합한 최고의 통치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요게. 그래서 1962년 7월 10일 최고회의는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헌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2월 6일 최고회의는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12월 17일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의해 회부되어 통과. 아니,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뀌고, 여기서 헌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헌법 개정안을 여기서, 아니, 국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는 국민의 대표, 아까 민의원 참여원 양원제 등장하지 않죠? 그냥 지네가 군사혁명위원회가 이런 걸 만들고 이거 거기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에 그냥 국민투표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 많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런 문제 좋은 문제예요. 52년 1차 헌법 개정은 사전 공고조치 아까 결의했던 맞죠? 부산 그 정치파동 막 하면서. 물론 독해 토론도 없이 의결한 점에서 그다음에 54년 2차 헌법 개정은 4452 의결 정족수 미달인 점에서 그다음에 62년 이 헌법은 5차 헌법 개정은 민의원 및 참의원에서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상의 국민투표로만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모두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나라 그 헌법이 지금 계속 개정돼 오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점은 그 이승만이라는 인물과 그 박정희라는 인물이 그 어떤 이제 권력에 대한 지나친 어떤 그 야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5차 개헌의 주요 내용. 자, 헌법 전문의 변경. 그래서 4.19, 그러니까 이게 4.19 의거와 5.16 혁명 이념에 입각한다는 걸 명시했다. 자, 전문 변경에게 5, 7, 8, 9. 우리 헌법 전문 시간에 배웠어요. 5, 7, 8, 9. 그래서 요때 4.19, 자, 5.16 혁명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헌법에 딱그 정당성을 이렇게 하려고. 근데
5.16혁명만 싹 집어넣긴 뭐하니까 이제 4.19를 같이 이제 끄집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19 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한다는 것을 명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그러니까 정당 국가의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지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는 의원 자격을 이제 상실하도록 이제 극단적인 정당 국가를 이제 지향하게 되는데, 62년 5차 헌법 개정에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입법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당의 추천 받도록 하였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다음에 기본권 보장 강화.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조항들을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상공하고,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새로 규정할, 아까 상공하기라고 그랬죠? 이건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새로 규정했어요. 보시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이래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행복 추구권이 추가되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62년 3공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그다음에 80년 5공헌법에서 전두환에서 행복 추구권 추가. 이거 행복 추구권 때도 이제 제가 다뤄드렸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인 의원 내각제 요소, 특히 뭐가 있어요? 국회에 대한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해임 권위권 의 부여 등의 혼합. 그 다음에 일반 법원에 위헌 법률 심사권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의 그 어떤 역사 부분에서 그 3공화국에서 위탄 정쟁소에서 위탄 정만에서 대탄대에서 제가 그두 문자 따로 했었죠. 그 거기서 일반 법원에, 그러니까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사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 임명에 부여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 임명의 법관 추천 회의제를 채택했어요. 자, 이게 헌법 규정을 직접 보세요. 자, 62년 헌법 제99조예요. 62년 헌법.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 추천 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법원장 임명할 때 법관 추천 회의가 제청의 형식으로 관여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대법원 판사 임명권.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 추천 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 임명의 법관 추천 회의제를 채택했다는 거.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 특히 이제 요거와 관련된 지문이 종종 등장해요. 그다음에 헌법 개정 절차를 변경했는데, 헌법 개정안은 필수적으로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하도록 하고, 자,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수적 국민투표제가 이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개정안 제안권자에서 대통령을 제외하도록 했어요. 자, 요걸 헌법 규정을 볼게요. 자, 62년 헌법 121조예요. 헌법 개정의 제안은, 자, 대통령이 빠진다고 그랬어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으로서, 대통령이 빠져있죠. 그 다음에 헌법 121조, 62년 헌법.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하는 60일 이내에, 자, 필수적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요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헌법 개정 절차를 변경했는데, 헌법 개정안은 필수적으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하도록 하고, 개정안 제안권자에서 대통령을 제외했다. 자, 요게 종종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62년 개정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는 동시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권위제도, 자, 요게 부분적인 의원 내각제도 요소라 그러죠. 국무총리 국무위원회는 국회의 해임 권위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어요. 이것도 그냥 그 요게 이제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 그 권위에
기속되느냐 마느냐와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보통 해석할 때 기속되지 않는다. 현재 그 헌법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때는 명시적으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다라는 그 규정이 있었어요. 요게 지금의 해임 건의자하고 이게 다른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 이제 도의. 자, 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에는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안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제6차 헌법 개정 보시겠습니다. 자, 요게 자, 그 모든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 그 18년 동안 완전 철권 통치를 했는데 삼선 개헌을 그러니까 중임한 다음에 반드시 삼선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6차 개헌은 삼선 개헌이에요. 대통령은 1차에 하나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이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제 삼선 개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6차 개헌의 문제점은 대통령의 연임을 3기까지 허용함으로써 여기서 안 끝이 나니까 장기 집권의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특히 개헌안의 국회 표결과 국민투표 법안 의결을 새벽에 국회 제3별관에서 여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강행하였고 국민투표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아주 심각한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3공화국까지 같이 봤습니다.